KTX 광명역이 2004년에 국비 4,068억 원을 들여가지고 원래 KTX 출발역으로 지어놨습니다. 근데 경부선은 서울역으로, 호남선은 용산역으로 가면서 중간역으로 전락이 되는데, 그동안 한 7, 8년 동안 허허벌판으로 있다가 2012년 말부터 코스트코 또 이케아 이런 대형 유통기업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영상 미디어와 또 한류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광명 미디어 아트밸리를 조성하고, 또 의료 복합 클러스터라든지, 또 우리 KTX 광명역이 언젠가 통일이 될 경우에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출발역이 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를 향한 지금 KTX 역과 역세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2015년에 우리 광명시 의회에서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출발역으로 가는 그런 물적, 인적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또 올해는 그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 철도로 가는 그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워크숍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중국의 단둥이라든지 또 훈춘, 또 러시아의 핫산,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평양을 거쳐서 갈수 있는 그런 도시들과 MOU도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 그 임원들, 또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그런 곳에 가고, 또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타보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합니다. 또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코레일이나 관련 기관들과 지금 접촉을 통해서 우리 KTX 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 철도에 출발하려고 가는 당위성과 또 앞으로의 그런 여러 사업을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광명 동굴은 그야말로 폐광의 기적을 이뤘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4월 4일날 유료화 재개장을 해서 9개월 만에 92만 명이 다녀갔고, 시 수익은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일자리도 217개를 만들어냈는데, 올해는 4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5개월간 프랑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라스코 동굴 벽화를 아시아 최초로 우리 광명 동굴에서 전시를 합니다. 이것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식 행사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이 여기에 오는 그 관광객, 관람객 한 70만 명을 포함해서 올해 유료 관광객 저희들은 150만 명의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한 100억 원 정도의 시 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한 가지는 일자리도 한 330여 개를 지금 광명 동굴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명 동굴이 이제는 광명, 경기도,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그런 시설과 주차장, 또 우리 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광명시는 과거에 전형적인 배드타운, 서울의 유성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기업도 없는 그런 일자리 불모지였는데, 지금 저희 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는 KTX 광명 역세권에 이케아라든지 롯데라든지 또 코스트코 등 그런 대형 유통기업의 우리 시민 1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좋은 기업 유치와 의미 있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그 창업 지원 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기업에 가서 마음 놓고 일해서 정규직이 될수 있는 광명 청년 고용 기업 인턴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서울시나 성남과는 다르게 그쪽은 청년 수당이나 배당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 소위 청년들한테 일자리 잡는 법을 알려주는 청년 잡스타트를 지금 201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 청년들이 한 500여 명이 한 4, 50%가 일자리를, 정규직을 얻은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예. 앞으로 그러한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형, 그런 맞춤형 강좌, 강의도 많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17일 오늘에도 오산시에서 공무원들과 관련 기관 분들이 광명시에 복지동과 복지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왔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전국에 지금 복지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복지동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2월 16일부터 시의 18개 동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 중심동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관리사를 배치해서 복지사와 사례 관리사를 배치해서 단순한 복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어느 개인이 어느 가정이 문제가 있다면 3개월, 6개월, 1년을 꾸준히 종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복지동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복지 중심동까지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35만 광명 시민들께서 아마 우리 광명시가 의미 있고 또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와 또 시민들, 또 지역에 정치하는 분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또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시장 꼭 펼쳐나가겠습니다.